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의 운을 스스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신의 태어난 연도와 연도 옆에 나이를 기입합니다. 1986년에 태어났다면 1986년이 한 살, 87년이 두 살,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의 나이를 적고 그 옆에 연도를 적은 후에 그 시기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 일들을 키워드나 메모 형태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돈이건 건강이건 학업이건 승진이건 성취건 사람과의 관계건 간에 그 일들을 적고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의식의 변화의 흐름도 적어봅니다. 그러면 천간은 10년 주기로 지지는 12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10년과 12년을 주기로 대략적으로 그 전후에 예전에 일어났던 좋은 일들 또는 나쁜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날 확률이 많으니까 안 좋았던 일들이 있던 시기에 다음 주기에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뭔가를 해본다거나 과거에 잘 됐던 그런 시기에 주기가 왔다면 뭔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운의 흐름은 1년마다 바뀌는 세운의 흐름과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의 흐름, 그리고 대운 10년을 천간과 지지로 끊는 5년 단위로 끊어서 보는 5년의 흐름으로 나눠지는데요. 1년의 운의 변화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흐름도 있지만 8월 7일, 8일 양력으로 입추, 12월 22일 전후로 한 동지, 그리고 2월 4일 전후로 한 입춘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시기에는 자존심을 살리고 싶다거나 또는 어떤 것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연구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지배욕구가 강해지면서 욕망이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딱한 마음을 느낀다거나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노력하려고 하는 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욕구나 욕망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보다 보면 오행적으로 어떤 오행이 왔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드느냐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임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이 들어오고 지지로 임목이라고 하는 목의 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사주 원국에 천간과 지지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간에 임수를 극하는 토의 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토의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으로 극하냐 음으로 극하냐 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지지에 인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극하는 금의 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지에 합으로 인옷을 합이 된다면 화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할수 있고, 인에 합이 된다면 목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할수 있는 등 변화들은 생길 수 있지만 그것들은 조금 더 복잡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 이전에 목화토금수에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인터넷 만세력이나 만세력 어플을 보게 되면 오행이 목은 청색녹색, 화는 빨강, 토는 노랑, 금은 흰색, 수는 검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어떤 오행인지, 지지에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어떤 오행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절기를 중심으로 나의 운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5년과 10년 주기로 만세력 아래쪽에 보게 되면 대운이라는 것이 1부터 2, 3, 4, 5, 6, 7, 8, 9, 0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대운이라면 2, 12, 22, 32, 42, 52, 62, 72, 82.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운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천간과 지지 5년씩 끊어서 운을 보게 되니까 2대운이라고 한다면 7, 17, 27, 37, 47, 57, 67, 77, 87 이렇게 운의 흐름이 좀 바뀌게 되니까요. 매년 그리고 5년, 10년 주기 그리고 예전에 내가 겪었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그것을 기준으로 10년과 12년의 흐름으로 주기로 나에게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타고난 기질 성정을 알아보는 것 이외에 운의 흐름을 알아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점이 인생의 순행할 때인지 역행할 때인지,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밀어붙이면서 나아가야 할 때인지, 가만히 때를 보면서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의 환경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매일의 일상에 적용해서 활용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의 인생과 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간단히 자신의 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